가 휴가 될까요? 라는 제목을 말씀드립니다. 2차 세계대전 당시 사막의 여우라는 별명을 가진 독일의 롬멜 장군은 독일이 자랑하는 명장이었습니다. 1차 세계대전 때 혁혁한 공을 세웠고 2차 대전에서도 가는 곳마다 승리한 롬멜, 롬멜, 롬멜은 가는 거다 이겼어요. 에, 이 롬멜 장군이 2차 대전 때 치열한 그 전투 상황에서, 에, 연합군이 프랑스, 어, 이 해변으로, 어, 곡 상륙 걸것 같다. 경계를 잘해라.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고 경계를 하는데, 에, 아주, 안개가 끼고, 폭풍이 몰아치고, 어 이런, 아주 날씨가, 어 이안 좋은, 이런 때는 아무도 움직일 수 없어서, 야, 이때는 좀 괜찮겠다. 며칠은 좀 괜찮겠지. 하고, 며칠 그 기간이, 어떤 기간이냐면, 자기 부인이 생일이 있어서, 생일 파티를 하러 비행기 타고 베를린으로 가버렸어요. 그런데요, 그 때가 1944년 6월 6일, 아이제나 장군이 연합군으로 상륙, 작전을 해버립니다. 저는 이 사건을 가지고 한번 생각해봤어요. 자, 이 롯멜 장군이 아니라는 생각으로 긴장 보고서 아내 생일잔치를 위해서 최고 사령관의 그 자리를 그 전투 현장을 베리고 베를린으로 갔다? 아, 여기에 연합군이, 예? 그 날씨가 안 좋은데 불구하고 또 그런 날짜 대기 가고 진격해 버렸다. 그래서 완전히 전선이 무너졌고 제가 누가 대 듣기로는 롬멜 장군이 그최정의 전투 그 사단 전차 부대가 사령관 지식 없어 가지고 꼼짝 못하고 어 그냥 발이 묶여졌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오늘 우리가 얼마나 큰 교훈을 주는지 모릅니다. 오늘 우리 신앙생활이 바로 이렇구나 라는 겁니다. 그냥 이 사적으로 그어 최고 사령관 자리에서 어떻게 자리를 비웠을까? 그것도 자기 부인 생일 파티 때문에 국가가 망하게 만들었을까라는 겁니다. 왜요? 날씨가 이런 날씨는 쳐들을 수 없다. 아, 그런데. 이미 그런 날씨를 통해서도 연합군은 또 들어왔어요. 그리고 방하지못했고 망해졌다는 거예요. 어. 우리가 오늘 안전하다, 평안하다 어, 할 때에 예, 임신의 자기 해산의 고통이 이르듯이 이미 임신했으면 출산하게 되어 있어요. 어. 그 때문에 예, 주의 날에 밤에 도둑같이 내게 임하지 않도록 깨어 준비하고 있어라. 너는 빛의 아들처럼 빛가운데 살고 살아라. 지금 깨어서 항상 어느 때고 주님 오실 데 준비하고 있어라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연합군이 동원 함성에 1200척 항공기가 만대를 떠버렸고 수, 상륙 주정만 4,126적, 수송선 840적, 뭐, 연합군이 무려 15만 6천 명의 대위 연합군이 그렇게 와버릴 것은 생각을 못한 거예요. 상상을 못한 거예요. 자, 그런데 또한번 영적으로 생각해 보면, 연합군이 상륙 작전을 성공해 버렸기 때문에 이미, 이 전세는 기울어졌어요. 독일은 이제 망하게 돼 있어요. 어. 그 상, 거기서 막았어요. 못 막았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그 순간 이겼다고 해서 독일이 완전히 이긴 건 아니에요. 수도까지 점령 기간은 또 상당한 시간이 걸렸고 싸웠어요. 마치 우리 예수님이 땅에 오신 것은 바로 상륙작전에 성공한 모습. 오셔가지고 막에 시험받고, 이기시고 사단의 모세를 깨뜨렸어요 그런데 하더라도 이제 완전히 이 나라를 완전히 바로 독일 완전히 그 나라를 점령하듯이 이 나라를 완전히 점령하기까지는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고 이겼지만 지금도 게릴라 같은 귀신들이 우리를 공격해요 분명히 주님이 승리했는데 그때도 성공했지만 그러나 계속 또 싸움은 있었어요 근데 언제 끝난가 예수님 제림에 오시면 이제 마귀를 다 잡아서 지옥에 보내고 우리는 천국 가게 된 그날이 우리 예수님의 제림이다라는 것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하늘루야 예, 그런데 예, 상륙작전하기 위해서 연합군이 그냥 게 아니고 굉장히 많은 준비하고 예를 쓰고 계획을 짜고 회의를 하고 그랬을 거예요 어, 예수님 이당 오신 것도 구약에 많은 선자 예언을 통해서 예수 오신다, 오신다 했고, 드디어 오셨어요. 어, 그래서 승리하게 된 것이죠. 어, 그래서 이제 오늘 우리는 주님 죄림 하셔야 이제 완전히 전쟁이 끝나는 겁니다. 한번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의 죄악을 담당하시고, 피우려고 돌아가시고, 어, 그리고 승천하셨는데, 뭐라 가신가, 내가 반드시 다시 오신다, 말했거든요. 기다려라. 근데, 안 오시겠어요? 우리에서 모든 거다 이루시고, 성령 보내주시고, 항상 함께 하신 분이, 예수님 안 오실 리가 있겠냐고. 어? 초림 예수 오신 것도 400번 이상 예언했는데, 제 이름은 1500번 이상 더 많이 예언된 예수님 반드시 오신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때 오실 때 어떻게 오신가 오늘 16절 주께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소리로 친히 하늘부터 강림하시니 조림의 스님은 어린 양으로 오셨고 어린 아이로 오셨어요 그런데 다시 재림 모 스님은 굉장히 왕권을 권세가하고 심판으로 호령과 나팔소리로 천지가 진동하는 그런 때에 이제 죄인들은 벌벌 떨어 숨고 산나 바이야 우리 가리우라 어디로 어찌할꼬 막 얼마나 무서운 사건이 벌어지겠냐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힘들고 어려워도 그때를 생각하고 좁은 길 생명 길잘 걸어가셔서 믿음에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에이. 이제 그때 재림하실 때에 어떻게 된가? 인자가 구름 타고, 능력과 권능을 가지고 오시리라. 이런 말씀이 많이 있어요. 나팔 소리가 불리고. 어. 근데, 에 14절에 보니까, 우리가 예수께 죽이다 다시 살아있 믿을지인데,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어, 하나님 부하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그러면 자는 자 데리고 오시리라. 그 말이 이미 죽은 사람이에요. 어디가 있어요? 낙원에 있어요. 어, 함께 또 데리고 와요. 예수님 오실 때에. 예, 그래서, 어, 그리고, 살전 3장 1 3절 보니까, 주 예수께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신다. 이게 성도란 단어가 신자, 성도, 사도 한다면, 이게 성도급, 거룩한 자들이 이제 영체로 다시 재림하신다. 이런 표현을 하고 있어요. 어, 그런데, 예, 그때, 우리 살아남자는 이제 구름 속을 끌어올려 끌어 구름 속 끌어올려 이게 휴거입니다. 올라가게 되어요. 끌어올리게 되는데 에, 네. 여러분 그러면 성경에서 휴거된 사람의 두 사람의 예화를 제가 드리겠습니다한 사람은 애녹이 휴거돼요. 죽음 보지 않고 올라가서 그대로 에, 그래서 창세기 5장 21절을 보니까. 애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여기서 어, 무드셀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여기서 어, 무드셀 낳은 후 300년을 동행했다 그럼 65세 전에는 동행했다는 얘기가 안 나와요 이게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무드셀라 한 후에 그때부터 동행했다. 이게 무슨 말일까? 아, 무드셀라를, 예, 애녹기하나 음성 들었어요. 이 아들이 죽으면, 에, 세상 끝이 난다. 근데 실질적으로 무드셀라 죽은 후에 노아 신바홍수신바에 심파, 나와요. 정확히 맞았어요. 그러니까, 제가 오늘 뭘 말하고 있냐면, 정말 신앙을 가져야 준비가 된다. 이 말이에요. 무드셀러 볼 때마다 이 아들이 죽으면 심판이다, 끝난다, 항상 예수님 오신다, 끝난다 생각을 가져야 언제 오시더라도 준비하는 가운데서 말하나타 주 예수의 어서오시옵소서 맞이할 수 있는 복된 이름 드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무드셀러란 뜻이 창을 던지는 자라는 뜻인데 옛날에 전쟁에서 창을 던지면 항복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세상 끝난다. 그걸 얘기하고 있어요. 그걸, 예. 그, 요즘 전 코로나 때문에 우리나라나 전 세계적으로 유기위기입니다 위기, 정말. 어. 그런데, 아, 이게 성경에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구나. 마지막 때에, 예, 전염병이 많이 일어난다 했더니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구나. 그러면 우리가 이럴 때일수록, 이런 사인이 오모올수록 깨어 기도한가면서 영적 생활에서 들림 받기 준비하는 복된 여러분들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 또 휴거의 모형이 엘리야가 휴거됐어요. 엘리야가 왕하 2장 11절에 보니까 두 사람이 길을 가며 말하더니 불수 불수리와 불마들이 두 사람을 가라놓고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으로 하늘 올라가더라. 그래서 불수 불마를 타고 엘리야는 그냥 하늘로 그냥 안 죽고 올라갔어요. 얼마나 좋을까? 어, 여러분 죽음의 복을 참잘 타고 나야 되겠더라고요 빨리 죽어지도 안 해. 얼마나 고통스러울까? 얼마나 힘들까? 다 근데 안 죽고, 올라가버려. 야, 안 죽고 올라가 버려. 야안 죽고라 휴거돼 우리 당대에 휴거 사건 있으면 좋아요 안 좋아요? 좋군데 안 죽고 올라가 뭐? 할렐루야. 안 좋아요? 어. 근데 못 올라간 사람은 더 큰일 나요. 어, 그래서 휴거를잘 준비해야 됩니다. 휴거 자, 사람들이, 예, 마지막 때가 되니까 막 무서워가지고, 언제 휴거 돼? 막. 근데, 그휴거 시점을, 너희는 그날과 그시 알지 못한다 했기 때문에, 그 시간 맞춘 게 중요한 거 아니고, 무자하고 준비해야 되는데, 예, 우리가 그래도 정확한 징조가 정확한 것을 알수 있는 것이, 사로 2장 1절부터 4절에 나와 있어요. 형제들 우리가 너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신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영어로나 또는 말로나 우리에게 받았다는 편지로나 주의의 날을 이뤘다고 쉽게 마음이 흔들려거나 다시 말할때계 개시, 꿈, 뭐몇 월, 며칠, 몇, 몇 시, 누구 온다. 그러니까 다 거짓말이에요. 마음이 흔들지 말고 두려우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요. 그럼 언젠가 어, 누가 어떻게 하여도 내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배교. w 부신 배교예요. 배교. 그냥 쉽게 생각을 해. 쉽게. 하면. 뭐 배교인데 저 불법의 사람, 곧그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 아들이 누구?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승병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 대세우느니라 이자가 누구요? 저그리스도요저그리스도 예. 7년 환란 기간에, 다시 말하면, 예. 7년, 혼인잔치 공중에 있을 때 밑에 7년, 환란그 기간에 일어날 일을 말하고 있어요. 어. 그래서, 어, 이 성전에 앉아서 자기가 하나님이라, 그 시점이 아마 3년 반 중간쯤에, 그 전에는 번식을안 드러내다가, 내가 하나님이라, 그럴 때가 온다는 거예요. 어. 그니까 러 문제는 이제, 이, 이제 삼성전 얘기가 나오잖아요. 삼성전을 지으면, 아이고, 됐구나. 그래서 자꾸 보니까 삼성전 곧지는는 얘기가 많이 나와요. 곧, 뭐, 이스라엘다 준비가 됐다고 기도 하고, 어, 뭐, 지금, 그 성전터가 어, 모스크 사원 때문에 못 지고 있는데 그걸 붓고 짓냐 아니면 그 다른 장소에 짓냐 이런 가운데서 어쨌든 지금 마지막 때에 있는데 지금 뭐 오늘 일은 아니 에요 오늘 일은 그러더라도 깨어 기도하고 준비하는 복된 자 되시기를 예수 그리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깨어서 믿음과 사랑 흉배를 붙이고 있어라 그렇게 지금 말하고 있어요. 예, 여러분, 에, 저는 이 휴거가 첫째 부활에 참여한 것이 왜 중요한가? 이걸 볼 때에 에, 햇빛 같은 부활, 달빛 같은 부활, 별빛 같은 부활 세 가지로 생각할 수가 있어요. 에, 햇빛 같은 부활은 3층 짠 최고 영광의 부활로 얘기할 수 있겠고, 또 달빛은 2층 천또 별빛은 1층 천 물론. 이 상징과 뜻이 있기 때문에 그런 뜻이지 다시 말하면 천국은 여러 가지 차별은 없지만 구별은 많다. 해영광, 달영광, 별영광, 별과 별빛도 다르다는 가운데서 이렇 일어난 것이기 때문에 다르다는 것이죠. 어, 그걸 가지고 뭐 신학적으로 이렇고 저러고 따지면 또 복잡해요. 어, 어쨌든간에 제가 말한 메시지 의도는 뭐냐? 부활도 더 좋은 부활. 더 좋은 부활과 악고자에서 악형을 면하지 아니았다히브리스에더 좋은 부활, 더 좋은 부활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이왕이면 최고 영광스러운 부활이 되야죠 예를 들어서, 이제 표현이나 이런 거예요. 일층 전은 그냥 걸어다니면 2층 전은 흰옷 입고 날아다니면 삼층 전은 왕관 쓰고 금수리로 막 왕으로 대접받는 영광스러운 그 부활이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 그휴고된 자예요. 어. 어떤 분은 그러니까 휴고를두번 있다고 얘기하시는 분이 있어요. 최근에 들어보니까 그분 굉장히 깊이 들어가서 본데 처음에 부활 있고 첫째 중간에 또한 부활이 그 말도 막쓸수 있겠다. 뭐 그걸 맞냐 틀리냐 싸움보다도 그것도 맞고 틀린 거그 싸울 필요 없어요. 음, 그러고는 하나님 그럴 수 있고 저럴 수 있고 문제는. 어떻게든지 더 좋은 말에 참여한 게 중요하지. 그것이 어쩌냐, 저쩌냐, 싸울 필요는 뭐 있겠어요. 어, 내가 올라간 거 중요하지. 할렐루야. 목적 어디가 있냐가 중요하죠 어, 말에 퇴집을 잡으려면 복잡해져요. 근데 성경의 전체적인 맥은 뭐냐면, 부활이 있는데 다 다르다. 다, 그러면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해서 악형을 면하지 않고 고생도 했다. 그런 얘기잖아요. 어. 자, 그러면 우리가 마지막 때 어떻게 살 것인가. 성령에 사로잡힌 기도밖에 없어요. 제가 로마서 8장 28절 합력해서 이런 말씀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앞뒤 문명을 보니까 중요한 뜻이 있었어요. 로마서 8장 26절, 2 6절 보면, 여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디 못하나, 우리는 성령에 사로잡힌 기도요. 성령사 탄식을 우리를 위해서 강구하시니라 합력의 선을 이루는 28절, 이것이, 뭐, 앞에 선을 이루어지려면 아, 앞에 성령으로 기도해야 되겠구나. 그 다음에, 그 기도가, 마음을 살피시니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강구하십니다. 우리 기는 성령의 사례 앞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강구해야 되는데, 그 28절에,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자 되긴, 모든 것이 합력의 선을 이루는다. 얼마 나, 이 말씀 때문에, 아마 내가 제일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하나요. 저는 실수도 오고 잘 넘어지거든요. 그 잘못될 때가 많아. 그러면 이제 마음에 상처받고, 아이고, 나 같은 놈이 뭐 못해자 뭐 자격도 없네. 그러면 콧 빠져갖고 기도도 못하고 주저앉아 있어야 돼. 근데 이 말, 어 그래? 합력에 선을 이룬다고? 안 좋은 거 좋은 거 합해갖고 선을 이린다이 말이요. 야, 요셉이 당신 날 해야 했으나, 해를 선을 받고자 날 해악에서 팔았고 감옥에 있는데 해를 선을 받고자 만면의 생명을 권하겠다. 이게 함력의 선을 주는 모델이잖아요. 요셉이 사실 가난안땅에 있었으면 궁중 못해요. 애국 팔려갔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종살이 감옥살이까지 했기 때문에 결국 그 꿈에서 계서 총리가 되잖아요. 그거야 함력의 선을 주는 모델이잖아요. 그래서. 합력의 선을 준다. 여러분, 우리가 실수하고 넘어지고 잘못했어요. 사업이 망해버리고, 부도 부도나 버리고, 사기당해버리고, 너무 힘들어. 땅바닥에 떨어져갖고, 노숙자가 되어버렸어. 어? 그런 상황이라더라도, 합력의 선을 주시오. 어? 그 전에 천용호 장르님도 노숙자 대고 6개월 동안. 근데 뭐, 부산에서 어마어마 거부가 됐대요. 20, 30년 만에. 막 아, 기도요. 어떻게 할까? 합력의 선을 주시오. 합력에서, 합력에서. 선을 이루신다. 한 명의 선을 이루신 것이, 다시 말하 좋은 거안 좋은 거앞에서 선으로 역사하신다는 것인데, 제가 자주 쓰는 예화인데, 꼭 그것이 맞아요. 콩나물 끓인 얘기를 하잖아요. 콩나물. 콩나물을, 이 비린난 콩나물 안 끓이고 못 먹어요. 근데 콩나물에다가 끓일 때 반드시 뭐네요? 고춧가루 넣고, 소금 넣고, 파도 넣고, 보글보글 끓여요. 콩나물만 따로 먹으라고 없었어요 빛났고 고춧가루 먹어 따로 따로 소금만 따로 먹어 짜서 매워서 어? 양파 하면 어떻게 먹어 따로 따로 이게 안 좋은 것도 다 따로 따로 안 좋은 것 같지만 그것 합해야 돼. 문제는 복음을 끓인 것이 키인데그 복을 끓인 것이 무엇이냐 백도시 끓인 것이 성령의 불 기도해야 를 돼. 성령의 살을 빼서 막 기도하면. 그안 좋은 거, 좋은 것이, 이제, 하나님이 막, 이상하게, 자동차도 부석이 다 흐트러졌는데, 이게 막 두드러 맞춰져가지고, 딱, 맞춰져. 근데 기도만 하면다 맞춰요. 안 좋은 것이 좋게 만들어버려. 그것 때문에 더잘 되고, 그것 때문에 더잘 되고, 어, 안된것 때문에 더잘 되고, 하나님이 살아계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합력의 선을 주면 뭐 끝난, 그걸 끝난 게, 제가 이제, 얘기, 휴고 얘기인데, 그 다음에 한번 떼어보세요. 그 다음에 29절 말씀도 또 나와야 돼. 로마서 8장 29절에 보니까, 하나님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예지 예정 달았어요. 형상을 본받아야 돼. 미리 정하시니. 그런 말을 형제 들에 마다되게 하라십니다. 그 다음에, 3절에 가시시자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어렵다 하시고, 어렵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 이 영화로운, 이 영화로운, 이 영화로운, 이 영화로운 구원이 뭐냐. 성화 최고군. 뭐, 구화도 결국은, 부르시고, 어럽다시고, 어럽다신 하 정도가 아니고, 수준이 더 높아갖고, 성화, 영화로운 권으로 바꿔진 게 언제일까. 어, 그게 뭔가 햇빛같은 부활, 최고의 부활은 그냥 아니에요. 어, 그게 결국은, 합력의 성을 이루는 것은, 그 콩나물 부글부글 끓여진 것이 기도밖에 없어. 성령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만들어. 그런데, 우리는 사업이 위기가 오고, 자녀의 문제, 뭐, 건강 문제, 이걸 놓고 기다 이걸 해결해달라고 그러는데, 하나님은 단속은 높으셔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이고, 뭐, 햇빛같은 부활, 뭐, 그러면, 산주인적 뭐, 아이고, 나 천국만 가면 됐지라. 그러니까, 그런 얘기, 뭐, 창 많고 적고, 나 천국만 가면 됐 대부분 그런 얘기 오고 있어. 근데요, 여러분요, 영원한 왕, 이 상상이 안 돼. 비교가 안 돼. 그 우리들은 당장 현실의 문제 갖고 얘기했는데 현실의 문제 때문에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뭘 만드신가 하니까 기도의 회계가 만들고 거룩한 만들어 갖고 영화로 구원으로 만드신 것이 하나님의 높은 사랑인가 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모이고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그런 건데 오늘 우리가 코로나 사태로 비교해 보면 그래요. 하, 정말. 저는요, 참나 마음 느끼고, 내가 목기가이 정도인가? 아버지, 내가 안 나온 사람 막 찾아가고 예를 쓰면 오히려 아물로뭐 시험 들고서 목사님 이해도 못 하십니까? 이럴 때는 좀 봐줘야지. 그래갖고 오히려 내가 자꾸 찾아가보면 다음에 안 나올 것같아데 가만히 있어야 될것 같아. 가만히 있자니, 안 나오고, 안 나오고 가만히 또갈 수도 없고, 전화할 수도 없고. 전정긍긍이요 이게. 전정이 내가 뭔 말인지 알겠어요? 아버지, 이게, 이때를 빨리 지나가게 하소서너 그런데, 그러면서도, 합력의 선을 주세요. 합력의 선을 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응. 저는 이번 금요기도 때 그런 얘기 했어요. 아, 만일에, 지금 알고 쭉정이, 지금 안 나온 사람들은 쭉정이, 나온 사람 알고, 이제 그말 해버리면, 그말 들어가면 큰일 나본다. 말을 끝까지 들어봐라. 난꼭 그렇게 얘기하는다. 복장인내 속도 모르요. 나는 지금 남편 비우마친이라고, 새끼들 비우마친이라고, 속이 터져도, 애베 드리고 싶어도 내가 참고 집에 있습니다. 어? 그런 사람도 있을 수 있을 것이고, 그런 사람도 애베의 소중함을 느껴. 아, 주일날 애베 드린 게 얼마나 좋은데. 또, 쭉정이는 아이고, 코로나 핑계로 교회 안경이 참 좋네? 이런 사람 쭉정이에요 이게 알고 중에 하나의말겠죠 결국은 아 쭉정이 쭉정이 빨리 알아서 우리는 아 쭉정이 네 빨리 고 이제 알고 만들어야 되겠고, 알고 알고대로 아, 하나님 예배가 이렇게 소중한데 내가 더 잘해야 되겠네. 막 그런 뜨거운 마음도 있을 것이고, 건나 어? 어려움 당해봐야 평안함이 얼마나 좋은지 알거든요. 어? 여러 가지 형편과 사정이 있어요. 궁극적으로는 저는 큰 그림을 봤았을 때에 여러분, 휴거 되는 신앙 가지시기 바랍니다. 아멘이죠. 자 보니까 히브리서 10장 25절을 보니까 모이기를 배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그 날에 가까워 볼수록 더욱 그래야 돼. 주님 재림 때 더욱 모여서 예배드려서 영일 사 성령의 불이 떨어져야 될줄 믿습니다. 예배를 성공해야지 지금. 죄 때문에 심판이 왔는데 회개하고 예배드려서 어둠을 쫓아내야 해결하지 어? 그냥 국가에서 뭐라 간다고 그냥 조용조용 그래서 마귀를 이길 수 있어요? 하나님이 지금 훌 혼자 내갖고 변화시키려 그러는데 어? 집에서 앉아서 인턴 예배가 예배로서 상달될 수 있겠냐는 거예요. 나는 지금도 예배가 상달된 예배가 돼야 되는데. 이사의 일장 10절 보때 보면 그런 얘기 나와요. 자, 너희 소돔에 관한들아 여와의 말씀을 들을 죄다. 너희가 고모라의 백성아, 우리 하나님의 법을 기를 죄다. 여쭤봐 말씀하, 너희의 무수한 재물과 예배가 지금 문제가 있어요. 내게 무엇이 유익하냐? 나는 순양의 번지와 살찐 기름에 배불렀다 어? 질려버렸다. 나는 수송아 여린장이나 수염새 비를 기하지 않냐더라. 아니, 소양을 잡아서 예를 들어서 얼마나 공을 댔는데 안 봤는데요. 지금 예배 다 받을 것 같아요. 무수한 예배, 재물, 주인이안 받은 예배가 너무 많아요. 왜 그럴까? 종교인으로 사니까 신앙과 종교는 종교는 형식 의식을 굉장히 따지고 겉으로만 왔다, 습관적으로 그래. 습관적으로 장로도 습관적으로 다니고 왔다 갔다 0명이0명될수 있어요. 참 착한 사람 참 좋아요. 심 명이 애통 통해는 전혀없고 울고 기도한 거 봤어요. 응답 성의 빛은 절대 없어요. 주님, 못 만났어요. 못 만났어요. 나팔 울때 올라갈까요? 그래서, 시편 50, 10편, 10편에 반하기를,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상하고 통해한 마음을 주께서 멸시지 니하시려다 그래서 제사가 상하고 통해. 죄 때문에 우려야 되고, 애통해서 이 나라 때문에 우려야 되고, 그냥, 아이고, 돈만 있으면 살만해, 지금도. 세상에 부정 부패 불의에서 얼마나 추하고 더러운 시대인지 알아요 지금? 응? 얼마나 약, 돈 없는 사람은요 피눈물을 내요 지금 시대가 어? 어떻게 해야 돼요? 재판도 돈 없으면 줘요그 나만 살면 괜찮은 거요? 어? 의회로 목마려야지 애통해야지이 나라가 어째까? 북한은 저렇게 굶어 죽고 맞아 죽고 있는데 그냥 편안하십니까? 이거 아니잖아요. 이거 이건 주님의 심리학 하셨다면 애통고 통해 이것도 다 내자라고 해서 그래. 통해에서 휴거를 하면 주님 만나야 되는데 사루 3장 5절에 딱 이런 말씀이 주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의 인내 그거 성부 성자 성령이 나와 있어요. 주, 앞에 주님이 기때 성령이에요 성령이 너희 마음을 인도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의 인내 들어가 주님 만나 좀 주님 사랑 앞에 어머 공주 울어봐 응? 전혀 반들반들하게 변화 없고 어? 겨우 구원받아 부끄러운 구원밖에 안 돼요 일층 층밖에안될 거예요 어. 어? 그래서 신부로는 바꿔줘야 되는데 말세계 휴고계의 모습이 빌라델베아 교회가 나와요 빌라델베아 사자의 편지라 그래서 하늘문 열린 교회 그 교회는 편지라. 그러고 진실한안타 열쇠를 가리시니 곧 열만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열사람이 없는 그이 가리시되 보자 내가 네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 교회가 신령한 열린 문이 되어야 돼요 문이 닫혀져서 어? 구름기둥 불기둥이 있어야 될줄 믿습니다 어? 등이다은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네 행위를 안오니 네가 자가능력 가지고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워왔지 아예 또 말씀지도 지켰어요 어? 자 보라 사탄을 해지 않고 자지 유대인 하나 그렇지 않냐 거짓말하는 애들 중에서 몇을 이겨주줘 그들이 와서 네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 알게 하리라 네가 나이 인내의 말씀을 지켰으니 내가 또한 너를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장자오호상이마야 땅에 간 자를 시험할 때라 이게 중요한 뜻이세요. 이 땅에서 요 지금 코로나 목표가 막범 해요. 그런데 그때는 피할 수 없어요. 시험의 때를 면하게 인자 앞에 서도록 깨어 기도하라. 그 공중 올라가야 돼. 휴거못 되면, 이제, 베레치 맞으라고, 666인 찍으라고, 막, 그거 안 찍으면, 쌀 매매도 못 하고, 수도 관도 전기도 끊어버리고, 다 죽어요, 다 죽어. 뭐, 어. 그니까, 얼마나 무서운 씨. 혹시 여러분, 여기서 휴거못 되신 분, 있어요? 미안하지만, 그때 제말잘 들으셔요, 이? 굶어더라도 죽으셔야지, 윤 맞으면 끝나버려요. 영을 지옥 가야 돼. 죽어나서 하나 도망가야 돼. 그러지 말고 우리가 깨어서 기도해서 정말 들지만여러분되 시기를 예수를 주관합니다. 아.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든지 올라가야 되는데, 그건 맨날 휴고 휴고 앉아서 휴고 될까? 안 돼요. 그게 뭐인가? 마태모 24장에 보니까 4 5절지 총성되고 죄인은 종이 되어 주인의 그 집사람들마다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 자. 복음 전하고, 영혼 구원하고, 지혜로운 종. 주인. 주인이 올때그 종이를 끊어보면, 복이 있다. 내가 진실 내기니, 주인의 모든 소위를 맡기리라. 근데, 주인이 더디오리라 가고, 술친구 먹고, 놀고, 그런 사람더 매를 맞는다. 응? 어? 얼마나 무서운 사건이 일어나게 돼요. 자, 여러분, 오늘 보을 가지고 제가 또다시, 조금 더 명확하게 분명하게 제가 칠판을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네. 제가 자주 얘기지만 지성소시나 다 지성소시나 여기 지성소 왜 지성소는 하나의 임재예요. 하나의 만나는 거. 여기서 모세가 들어가서 말씀을 다 들었고 교제하는 건데 그냥 지성소는 여기 단계가 있어요. 반드시 뜰 단계에서 번제담 피해 제사 드리고 회개하고 물뜸을 회개하고 성소에 좀 들어가야 돼. 근데 대부분 죄송거지만 90%가 여기 있어요. 10%나 들어가 몰라. 여기 들어 이제 왼쪽 금초대오 성령 불세봐받아야죠이불빛에서 성경의 말씀 성경 말씀 있고 말씀의 맛을 알아야 돼요. 깨달아야 돼. 그냥 이런 것이 아니고 맛있어. 어밥 맛이듯이. 성경에는 재미가 있어요. 그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분양단의 기도.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무엇인지 구하라. 이게 분양단. 여기 수준에 달하면 지성서 바로 앞에. 여기서 내자의 희생 헌신이 향이, 향을 불러 태워야 되잖아요. 내 몸의 향이요. 성의 불로 태워. 여러분 기도가 안 하면 좋고 향으로. 향 우리 기도가 향으로 받으신데. 하나님, 우리 기도 향으로 너무 향으로 기뻐. 근데내 몸을 불사르면서 희생헌신하면서 완전히 이 휘장을 휘장을 찢어져 휘장이 차가 깨어진 단계가 어느 단계냐? 여기 애굽에서 유괴 사람이 홍해 바다근에서 물세례 받고 광야 생활을 통과를 잘하시라고 광야는연단 훈련의 장소인데. 이게 여기 육의 사람, 육신의 사람, 신령한 사람 세 단계인데 육신에 속한 자로다. 고린도 교회는 은사가 풍부했는데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육신에 속했다. 시기와 분쟁이 있다는 것은 영이 아니라는 거, 신령한 단계 수준이 안 됐다는 말이에요. 내가는 시기 분쟁이 있으면 아이 육신에 속했그 육신에 속한 게 뭐냐면 광야훈련인데 왜 나는 광야훈련 이렇게 어려울까? 신령한자가못돼서 육신의 소욕을 벗어버리고 신령한 자로 바꿔져 버리면 바꿔 이길 땅과 요단강 건너서 요단강은 죽음의 강인데 불세례를 받아야 돼. 못 밖에 죽었나니 여기서 못 밖에 죽었나니 이제 내가 상 대안에 그리스하신 것이라. 요단강, 여러분 자가 죽고 죽어지자 성령이 불 받아야 죽어지지요. 안 죽어져요. 성령 충만해야안 죽어. 요 머리는잘 알아! 근데 안 돼. 속이 그냥 뿔뚝뿔뚝 화가 나고 미움이 생기고 내 속에서, 응, 이 상처, 내적 치유가, 뿌리가 있어. 겉으로는 해도 절대 안 해가 내 마음이 안 바꿔지. 내 마음이 바꿔진 것이 바꿔지기 위해서 광해를 넣다니까 그게 왜 광해 넣니까네 마음 낮추려고. 왜 낮추려고 하십니까? 심령에 가난한 자는 복이 있 나니, 천국이 저의 것이며, 여러분, 누가 은혜 받는지 아세요? 마음이 가난해지면 처음 이 말씀 내 것이요. 꼴생이 같아. 낮아져가지고. 물은, 성의 물은 낮은 데로 흐르거든요. 근데 내 마음에, 마음이 산이 있어 보면, 물은 절대 산으로 안 올라갈 거예요. 깎아. 부서져야 돼. 깎아 내리니라고 하나님도 힘들고 나도 힘들어 어디서 깎아져야 돼? 광야에서 말씀 가지고 그래서 여기는 애국은길 진리 생명 3 단계로 나와요 생명 단계 제일 높은 신령한 단계입니다 이 생명 단계 진리가 내를 찾게리라 생명 예수 생명 안에 들어가면 생명 과아 존귀됐어요 말씀이 영이고 생명이고 생명 단계 에 가기 위해서는 진리를 통과해라. 예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은혜는 공짜예요. 근데 진리는 공짜 아니요. 진리는 원칙대로 확실하게, 정확하게 따져버려. 그래갖고 차부 변하시게. 그래서 진리 안에서 거꾸러지는 게 말씀 앞에서 거꾸러지. 맨날 거꾸러지고 죽으라고. 누가 네가 깨어지고 죽어야 믿어지는 믿음이 순종이 되는데 그게 오늘 본문에 믿음과 사랑의 바로 호심경 흉배 문제는 휴거 준비는 믿음과 사랑이 내가 슴으 믿음과 사랑인데 하나님의 사랑이 와야 되는데 믿음이 먼저예요. 근데 믿음은 하나님 관계 속에서 깊이 들어가어요 근데 믿음이 내용 뭔가 사랑이 말씀을 믿는 게그 믿음. 믿음만큼 사랑이 와다서 주께서 하나님의 사랑과 그래서 인내에 들어가고 원하노라 한게 결국은, 하나의 님 사랑, 그래서 인내 안에 들어가야 돼. 그게 변화되는 건데, 어떻게 변화될까? 그게 광야 훈련이에요. 그래서 회개하고, 다 내려놓고, 아직도 내 가정에서 지금 내 남편 타다 고 아내 타다 오면 아직 멀었어. 다, 나 때문이에요. 내 새끼가 저런 것도 빛나는 것도 공부하고 안내 새끼가 말썽 부린 것도 아버지 내가 기도 못해서 그래 오내뜻으로 돌리면 하나님과 영이 열려요. 열려. 그러면 그때부터 나 네, 알았어요. 너 고, 내가 고치겠어. 그러면 이제 자식도 바꿔주고 남편도 바꿔주고 사업 대기려고. 그래서 영화로운 구원 만들려고 하나님의 작업한 그 작업을 통과하는 건데 그게 뭐인가 신령한자가 되자. 성령의 사람 되자, 사랑의 사람, 정말 여기 지성소 안에 들어가, 복계 안에 이 금화간에 만나를 먹어버리면, 여기 열두 떡상도 말씀인데, 거기도 만나는데 수준이 달라요. 금화간에 만나 먹을 정도 되면, 주님의사랑이 흠뻑 젖어버려, 예수님이 생명이고, 차 나갔던 죄인사인 주운에 놀러와 기도해자, 눈물 만나고, 밤새 기도가 되고, 성경읽는건 너무 재미가 있고, 꼴송이 같고, 응? 여러분, 쌍난 지팡이, 성령의 역사가 나서, 안성기 병이 나서 버리고, 막 이런 수준 높은 단계에 그 신부가 되죠. 그래서 주님과 만나고, 교제하고, 영적 생활하고, 여러분, 그게 이 흉배, 가슴이 뜨거운 사랑, 자, 하나님을 우리가 사랑하자고. 남 사랑, 내 안에 사랑 없어요. 아가페 사랑 없어요. 나한테 잘해주면 나도 해주고 싶은데, 나는 손해치고 원수같이 나한테 대하는, 내가 원리 절대 하기 싫어요. 나는 안 돼. 그래서 오래 해야 돼. 내가 이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서 애통하면서 사랑을 달라고 하면 성령중만에뭘 느낀가? 하나의 님 사랑을 느껴야 되겠더라고. 너는? 너는 실수 안 했냐? 너는 죄 없냐? 그 사람, 언제, 그, 너도 똑같이 옛날에 했잖아. 그때, 너 베락 쳐 죽여볼 수 있었는데, 하나에 봐줬잖아. 너도 참고 좀 봐주어라. 기도 좀 해줘. 그 마귀가 붙어갖고 그래. 어쩌겠냐. 네가 강한 사람 연약, 약좀 담당해줘야지. 너희가 서로 짐을 지라. 그래서 그리스도를 성취하라. 알았어요. 알았어. 이제 말씀 갖고, 이제 깨지고, 부서지고, 울고, 갖고 완전히 내려놓고. 지연. 나는 그냥 종이지. 하나하라님대로 할게요. 알았어? 그래서 지성소에 들어가면 내 인생 전부 하나님이고요. 하나님 때문에 기쁘고요. 밤새 기도하다가 이런 말 있잖아요. 아무리 시집살이가 심해도 시험시산한다고 밤에 신랑 사랑 받아버리면 견뎌내요. 밤에 신랑이 여보 고생해 당신 잘했어. 뭐꼭아 신랑이 나를 알아주면서 꼭깨알아주 버리면 흠뻑 의뢰받아갖고 이제 다음 날 시어머니를 감당해야돼 신랑 사랑을 못 받아가지고 시집살이를 못 견딘 거예요 신랑 예수님 사랑받으시라고요 밤에 예수님 품에 깨알으시라고 그 사랑 때문에 감사하고 그래 네가 죽어라 헌신 희생하면 네가 사랑해 주면 네가 죽어지면 그 사람 변화된다 그 영혼 좀 살려봐 알았어요 알았어요. 그리고 이제, 은혜 받고, 밤새 기도하고, 예, 신랑 품마에 깨어나 있기 때문에 시험이 감당이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일하는 거지. 절대 주님 못 만났는데, 아니, 주님 은혜가 없는데 어떻게 은혜가 좋요 은혜가 없어. 내내 자신도 힘든데. 그것이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의미를 만나고 교제해서 신령한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영적 생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신앙생활은요. 이왕 깊이 기도하면 재밌어요. 즐겁고 행복해요. 우리 밤새 기도하시면 많아요. 세시간 다섯 시간 기도의 맛을 아십니까? 휴가 걱정 하나도 없는데. 두루 껐으면 이왕 그렇게 깊이 들어가고 들어가 본게낫겠어벌벌또 혹시 안돼면 어쩔까. 불안해 살 이유가 어디가 있어? 확실 해야지. 확실하게. 성령 주문 받으셔가지고. 여러분 복된 인생이 되시기 바랍니다. 사랑과 흉배를 붙이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들림 받고 하나님 이 코로나도 우리가 기도로 해결하고 정말 이 민족도 살게 하시고 이것 때문에 민족 복음화되게 세계 복음화되게 하시고 여러분 절대로 우리가 기도하면 나는 확신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불에 의해서 넉넉히 여러분 을 감당해서 믿음의 승리 하듯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